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교실 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박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퓨전 국악인 전지현입니다. 전지현 교수님 요즘에 뭐 행사 다니시고 방송 다니시고 바쁘시죠? 바쁘죠. 근데 너무 더워서 그 더위에 네. 정말 두 배, 세 배로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자, 오늘 제 네. 옆에 아름답고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분이 한분 오셨는데 누구신가요? 네, 바로 우리 준마렐라로 네. 중장년층의 모든 팬들을 매료시킨 네. 우리 가수 박승희입니다. 이야, 박신희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들의 응원과 준마렐라 이어서 사랑의 불이야를 외치고 다니는 가수 박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이거 뭐 신곡 따라잡기, 신곡 배우기? 네, 아, 대한민국 그런 건가요? 많은 가수분들이 무명이든 스타든 신곡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신곡을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과 또 우리 엘프에 알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엘프에 브리아 줌마렐라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가수 박승희 양의 브리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함성!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가슴 아리 나의 사랑을 뿌려 다 오르다 꺼지겠지만 가슴 속에 타는 구름 꺼지지 전지현 씨, 불장난하지 마세요. 우리야. 자, 우리 박승희 씨가 전국 119 소방대 불장이라는 걸 갖고 활동하는데 지금 뭐 소방서에 뭐 지금 불이야 막 신고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불이야 소리치면 달려올까요? 타는 가슴 안아줄까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가슴 아리 나의 사랑을 우리야 다 오르다 꺼지겠지만 가슴 속에 타는 불은 불장난은 하지 마세요. 불야. 이야. 전지현 씨, 한 불이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아, 왜 이렇게 잘라져요? 길게 해야지. 우리 아니 근데 박승희처럼. 제가 우리 박승희 가수께서 노래하시는데요. 네. 이 판소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타고난 목이에요. 원래 그쪽이잖아요, 고향이. 그러세요? 네. 아, 그런가요? 판소리의 원조. 고향이 어디죠?
그렇지. 아, 제가 전라도죠. 전라도죠. 전 아. 역시 그쪽 분들은요. 네. 그 땅의 직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죠.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야, 목청 아,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브리아라는 노래가 지금 발표된 지 얼마나 됐죠? 한 7개월 정도 됐죠. 7개월밖에 네. 안 됐으면 네네. 되게 짧은 기간인데. 네네. 우리 그 지금 전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원래 어릴 때부터 뭐 창을 좀 배우셨나요? 창은 아니고요. 노래를 이렇게 좀 했죠. 노래 전공을 좀 했죠. 네. 음악 전공? 음악 전공을. 네네. 우리 그 전 교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시죠? 저는 몰랐는데요. 네. 이 우리 소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체구에서 어떻게 우리 소리가 나오는지. 우리 전 교수님 대단하신 네. 분이세요. 그 퓨전 국악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네네. 사람들 웃기려고 퓨전으로 해서 그냥 그 가요를 하나보다 생각하는데 원래 이수자죠? 네, 이수 받았죠. 어디 예. 이수 받으셨죠? 경기민요 57호 이수입니다. 이야. 와, 이 작은 등치에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게 스튜디오가 완전 불났잖아요. 우리 그렇죠. 박승희 가수 때문에 네. 이걸 잠재우려면 우리 박승희 가수에 대한 많은 것을 지금 팬들에게 다 전달을 해줘야 네. 그 불이 좀 꺼질 듯한데 그 꺼진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두고 사방한데 그 불씨를 또 불을 놔서 불을 뿌리야 뿌리야고 외쳐줘야 합니다. 아, 꼭 이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건 네. 사랑의 불이라고. 사랑의 불? 그냥 불이 아니라 와. 사랑의 불. 저 그 불 좀 주세요. 저 사랑해서 시집 좀 가게. 받으세요. 네. 그렇죠. 이제 가려고. 네. 불이야. 불나면 네네. 물을 갖다가 부면 꺼지지만 사람의 그 가슴에 불난 것은 남자가 꺼주던가 여자가 꺼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정의 불. 근데 그 쳐다보는 눈길이 조금 또 이상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남녀간의 네. 사랑의 네네. 불은 누가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래를 갖다가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을 가르치려면 네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건 그 불이야 하면서 그 이 불이야가요. 그 사랑의 그 순정한 마음을 그 재밌는 가사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사말이 전달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럼 맨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질러가네요. 불이야 하면서 우리 불났을 때 불이야 하면 뒤를 탁 돌아보게 되잖아. 네. 그 얘기는 결론은 네. 남자들한테 시선 받고 싶어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다. 내가 그런 것도 여자다. 있지.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런 면도 다른 있죠. 여자한테 시선을 두지 말고 나한테 시선을 줘라. 그렇지. 그 대신 함부로 불장난 하지 마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주지 말아라.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네네. 가사 소절소절에 보면요. 네네. 정말 주옥 같아요. 막 이 가슴에 이 가슴에 불장난한 그냥 주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대한 왜 우리 그 어릴 때 그 종갓댁에 보면요. 그 불씨를 잘 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에 진정한 불씨를 잘 그렇죠. 심어주고 끝까지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사말을 탁 읊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읊어주세요, 그러면. 불이야. 가슴이 떨려서. 자, 그럼 우리 네. 박승희 가수님, 그러면 네네. 이 불이야라는 노래를 가장 포인트, 요 부분 조금 맛깔나게 부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을까? 가수만이 할 수 있는? 예. 이 가슴에. 이 가슴에 하시면서 그 이 가슴에 불을 지르지 말라는 거잖아. 거기는 조금 애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불이야 할 때는 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너 임마. 죄송합니다. 야 불이야 했을 때 나한테 함부로 불을 지르지 마라. 나를 책임지지 않을 거면 함부로 야, 지르지 마라. 야 이놈아 함부로 지르지 마 이놈아. 자 우리 강사님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무리하게라도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네. 불이야 할 때는 각 그 우리 노래 배우시는 대상자들이요. 네. 정말 속 편하게 스트레스 탁 풀게 불이야 하든지 불이야 하든지 그 대상자들이 하고 싶은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진행 기법도 그렇지 그렇지 참 좋을 것 같아요. 불이 좀, 났는데 네. 불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럼요. 이게 너무 사랑의 불이어도 놀래면요 불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자유를 주세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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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노래는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노래교실에서 가르쳐보니까 회원분들 금방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첫 소절 들어갈 때 소리 지를 때가 불이야 할 때 닫힌 음이 있어서 네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소리를 못 내더라고 보니까. 그럼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요. 그 최고 중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아.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꾸 이것도 노래도 부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냥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네. 행사장도 많이 가서 공연 같은 거 하는데 그 혹시 그 행사 하시면서 뭐 잊지 못할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있나요? 에피소드요?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게요. 옷도 좀 짧은 것도 입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긴 거 하고 입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눈들도 즐거워야 되시니까. 그렇죠. 예, 재기발랄하고. 가끔 가다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끔 막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대에 올라오신다고요? 올라서 동네에 하나씩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럴 때 굉장히 나 바보랑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예, 재밌어. 그럴 때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피아. 제 노래쯤요, 제가 많이 저도 좋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잘 돼서 그래서 제 노래가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게 불처럼 활활 타올 수 있게 그런 가수가 되겠군요. 많아요. 주마렐라 네네. 그리고 지금 불이야.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한 열리지인가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네네. 열리지라고요. 정말요? 곡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박승희 가수가 온다고 그래서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실물을. 예. 근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네네. 영상에서는 그분의 얼굴이나 몸짓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지 않은 부분이 좀 그렇죠. 이렇게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확 잡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 바로 확 알악 안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죠. 손 한번 잡아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회 영광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좀 만약에 노래를 가르쳤다. 네네. 그러면 노래실에도 이렇게 찾아가시고 나나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찾아뵙질 못했어요. 근데 저를 많이 초대를 해주시면요 어디든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앞으로 뭐 꿈과 계획 같은 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앞으로 꿈은요 제가 그 진득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초심이 변하지 않고 진득하게 남는 가수. 그쵸? 제가요. 네. 아까 우리 이 지금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네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요. 네. 너무 순수해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처음 맞닥뜰 때 참 맑은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드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너무 편안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노래를 불러서 또 이 노래가 히트가 되고 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 이루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게 네. 이런 가수가 좀 떠서 정말 모든 대중이 또 이웃이 같이 더불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행시 한번 줘볼까요? 그래 어떤 거요?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박승희 씨니까 네. 박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부터 예. 운을 떼어볼까요? 자 네. 시작합니다. 박! 제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유. 박. 좀 웃기긴 한데요. 박씨 가문에. 네. 박씨 가문에 승! 박씨 가문에, 네. 어우, 이, 박씨 가문에, 뭐가 났지? 승. 승전부를 올렸다고요? 아니, 아니, 박씨 가문에, 이거 잤네, 이거 났네, 경사 났네. 네, 네. 그리고 승. 승. 승승장구에서. 승승장구에서. 희. 희노애락도 많이. 알고 이렇게 즐겨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즉석에서 뭐 이렇게 삼행시도 참 잘 되시네요. 네. 이거 말이 되나 근데? 말 되죠. 아 그런가요? 저도 자, 모르게 나왔는데. 정리해서 그냥 쭉 가보세요. 시작. 자, 박. 박씨 집안의 경사 났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 다음에. 승. 아유 승이야 승승장구하거라. 오. 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희. 아유 희노애락도 알 수 있는 네 즐기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구나. 아유 좋아 좋았다. 자 그럼 드디어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죠. 불이야 박승희 가수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주말이 나의 사랑을 뿌려 타오르다 꺼지겠지만 가슴 속에 타는 불은 꺼지지 않네 바다가 해가 돼도 나는 좋아요 당신만을 사랑하니까 이 가슴에 울장난은 하지 마세요. 이야, 기가 막히다. 좋다. 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띠링. 자, 들어보니까 네네. 이 노래 진짜 뜨게 생겼다. 그죠?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불이야라는 노래 막 여쭤보죠? 네네. 처음에 이렇게 한 처음에 나오기 12월 때에 나왔었거든 사실은. 근데 그때 막 나왔는데 이게 주위에 불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요? 맞아 그때 네. 맞아요. 그 불 많이 났어요. 불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가 나와야 되는지 그 말아야 되는지. 그 사건 나고서 진짜 불이 많이 났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이야 치면 이렇게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네. 그 사회적인 모든 그 정서에 네. 노래가 자칫하면은 오히려 좀 언짢아하는 경우도 있어 가수한테 솔직히 불리할 수가 있지. 네, 그 네. 노래하고는 그 저기 환경 전혀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저는 없는데 사랑의 불인데. 그런데도. 네, 그래서 굉장히 불난 집에 부채질해. 네네네네네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엄마 그러시는 거야. 꼭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라. 아. 불 중에서도 좋은 불이 있다. 좋은 불이 있다. 네. 이렇게 말할 때, 불이야. 그 이렇게 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도망가지를 못하잖아. 근데, 불이야! 이렇게 크를 막 크게 말해주면요. 도망가잖아. 119에서 저기 오겠어요. 네네. 저 홍보대사 가수로. 아, 정말요? 그거 좋을 것 같아. 야. 조심 말하고. 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도, 불이야! 이렇게 하면 도망을 못 가는데, 네. 불이야! 이렇게 크게 외쳐주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있잖아. 어머니가 피해. 굉장히 아주 그 따님에 대한 그 애정과 네. 그런 사랑들이 그 응원의 용기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이제 힘이 됩니다. 났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불나는 꿈을 꾸면 부자가 된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승희 씨냐 지금부터 승승장구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이 잘 가르쳐서 이 노래가 대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유, 우리 강사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아유, 전국에 계시는 강사님들, 아유, 제가요, 많이만, 제 노래가 많이 이렇게 불려져서요, 모든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서, 꿈과 희망도 가지게끔 해주시고요, 사랑에 이렇게 불씨도 가슴에 갖고 살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하게끔 좀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짧은 시간 우리 가수, 불이야 네. 주인공 박승희 씨와 함께 네. 했는데요. 예, 예. 전지현 씨 어땠어요? 느낌이? 아, 참, 환해졌어요. 예, 불이 나서 그런지. 네. 열기도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 열기가 우리 가수 박승희, 불이야가 제발, 많은 분들에게 불려주고, 그리고 히트,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접도록 하고요. 네. 우리 박승희 씨 사랑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지현 교수님도 한번 사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승희 씨에게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야. 감사합니다. 불이야.